상해 일대일로 정책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경제학자로서 중국 경제와 금융, 무역에 대해 평소 관심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중국 중심이자 세계 금융의 허브가 되는 상해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러시아를 몇년 동안 배웠지만 러시아에 직접 가보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정말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챌린지여서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다들 다 같이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러시아 문화를 잘 탐방하고 그거를 영상에도 잘 담아서 건강하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정이 길고 가는 곳이 되게 많은데 무사히 잘 갔다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러시아의 문화와 경제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이 알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챌린지의 첫 시작점인 중국 상해로 향했습니다. 태평양 건너온 다양한 문화를 융합해온 용왕로라는 별명답게 상해의 여름은 습하고 더웠습니다. 과거 160년 전 그저 작은 오천에 불과했던 상해는 이미 중국 최대 경제 도시를 뛰어넘어 세계 경제 중심을 넘보고 있었습니다. 경제 대도시 상해의 모습을 바로 이곳에서 만나보았습니다. 저희가 방금 상해 푸등공항에 도착했는데, 중국에서 북경, 홍콩 국제공항과 나란히 되는 3대 공항 중 하나입니다. 2015년 한해 동안 6천만 승객이 이 공항을 지나갔는데, 국제적인 교류가 상당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항공 수요 증가에 따라 공항을 더욱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것처럼 공항 전체가 상당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중심이 되어가는 상해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는 공항에서 나와 차량을 타고 첫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상해는 어떻게 작은 어촌에서 세계적인 경제 중심이 되어가고 있을까? 이 의구심을 풀기 위해 저희는 곧바로 상해 역사 박물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도착한 곳은 상해 역사 박물관입니다. 상하이 맞춰진 상품 100만 원 중 가량의 입장. 본래 명칭은 역사 문물 진열관이었으며 1994년 10월에 개관했습니다. 생동감 있게 표현해놓은 모형을 통해 상하이 150년 영역의 세월을 볼수 있었습니다. 당시 제국주의 국가 자본이 상하이에 많이 유입된 상황이었습니다. 상하이는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서양식 건축 양식으로 만들어진 왈탄 거리에서 주점까지가 그 예시입니다. 우리는 분주하게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행동과 표정을 보면서 그 당시 상하이인들의 생각과 감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역사 박물관 관람이 끝난 후 상해의 현재를 찾아 떠났습니다. 중화 제일 거리라 불리는 난징 동루는 상해를 대표하는 쇼핑 거리입니다. 주중에도 무척이나 많은 사람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과거 100년 전 우리가 서 있던 곳은 그저 하나의 작은 길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당시 제국주의 세력이 조개구역 범위를 늘리고자 80여의 부지를 더 강제로 뺏은 뒤 안으로는 화원을, 밖으로는 유흥시설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난징동로에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해 습해졌고 더워졌습니다. 대구와는 또 다른 느낌의 더위였습니다. 과연 상해가 영광로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습도가 높아 뜨거운 열기를 마시는 느낌이었습니다. 1865년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길이 남경로로 정해진 후 제2차 세계대전을 맞이했습니다. 그 후 이 길은 남경로에서 남경동로로 국민당 정부에 의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상해의 가장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는 와이탄입니다. 황포강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산책로를 조성했습니다. 강 중심에는 수많은 유람선들이 강을 따라 진항하고 있었습니다. 난징동로는 상해 개항 후 가장 처음 건설되고 가장 번화한 산업거리입니다. 그리고 난징동로와 와이탄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해가 구름에 가려서 가시거리가 좁았지만 비록 저 강끝까지 볼 수 없었지만 구슬비가 조금 내려 나름대로 몽환적인 느낌을 줍니다. 다음날 우리는 상해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도시계획관으로 향했습니다. 저희는 상해 도시계획관에 도착했습니다. 상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와야 된다는 말처럼 상해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관람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원 분께 간단한 소개를 부탁했습니다. 请问一下美城楼展示的内容是什么？ 我们馆呢总共有五层，然后一层呢是我们的一个序厅，主要向我们展示的就是上海的一个大型地铁；二层呢就是历史文化名城厅，也就是我现在所在的地方；沧桑百年的历史就要从这里开始说起。那我们看到中间还有一个临时展览，主要就是一个综合特展；三层呢是我们总体规划展厅，主要就是向我们展示了内环线以内110平方公里的核心城区立体模型。 4层呢是我们专业和重点规划展厅，向我们展示的就是上海的交通发展。最后我们看到的是5层，是我们观光厅，主要向我们展示的就是一个大型的咖啡吧。 상해 도시계획관에 오후에 도착했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중국인이었지만 외국인 또한 많았습니다. 총 전시관은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전시 내용으로는 상해가 어떻게 경제성장을 이루었는지, 어떻게 과학교육을 해왔는지, 어떻게 사회가 발전해가고 있는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각 층마다 테마별로 전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온 3층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계획이 있는 곳입니다. 도시 계획 모형을 통해 상해의 전경을 모두 볼 수 있었는데 도시를 가로지르는 황포강을 따라서 상해만의 특색을 가진 건물들이 즐비한 모습이 정말 매혹적이었습니다. 상해 수많은 건물들을 세세하게 표현해놨는데 정말 장관입니다. 와이탄이 여기 있고 그리고 상해 금융거리에 나와서 동방명주가 있는데 상해를 대표하는 건물 중 하나입니다. 4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이 안내에 따르면 미래 발전에 관한 중점 계획을 전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해에서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장소가 여기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유무역고가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해에서 가장 가고자 하는 곳인 자유무역지구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외국교 보세구가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푸등공항
보세구가 있고 아래 보시면 양산 보세구가 있습니다. 과거의 보세구였던 이 지역들이 왜 지금에서 자유무역구로 통합되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 저희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도시계획관에서 생긴 의구심을 해결하고자 자유무역구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노선을 따라서 자유무역구가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은 자유무역구가 중국 여러 도시에 분포되어 있는데 첫 시작은 바로 이곳 상해였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유무역구는 들어온 기업이 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특구입니다. 즉,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곳은 와이카오차오 자유무역구인데 2013년 9월 29일에 정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중국의 새로운 개혁개방 시험지답게 최신식 건물과 고층 건물로 즐비합니다. 총 면적은 28제곱킬로미터, 마카오와 비슷합니다. 중국 리커창 총리가 몇 년 연속으로 현지 조사를 올 만큼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시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 자유무역구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들어온 곳은 와이카오티아오라는 자유무역구인데 자유무역구 4개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지금 4번 문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오늘 주말이라서 사람이 조금 적네요. 평일은 이보다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자유무역구를 설립했을까? 롱싱러 교수님과 인터뷰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더욱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企业进入自由贸易区有什么好处？第一点呢，因为说自由贸易区是 free trade， 它没有关税 duty free， 那么这个时候会有更多的跨国公司是 multinational corporation 来到了上海，那么来到了上海之后呢，比如说通过我们中国的企业和跨国公司的交流，有利于中国的企业获得先进的生产技术。 有利于中国的企业融入全球价值链， 就是Global Value Chain， 这是第一点。那么第二点呢，同时由于说关税金融政策的放宽，那么也有利于中国更多的企业走出去，有更多的企业有一个 OFDR， 是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扩大中国的市场，那么这个方面影响是双方面的。 一带一路和自由贸易区和保税区有什么区别？首先说保税区的概念，保税区它主要是在港口，比如说在中国的在港口或者机场设立的保税区、保税仓库、保税工厂，那外国商品。 进入这些区域，它不是进口，不需要交税。保税区在中国主要是进行一些加工。那么相反呢，另外一个角度，自由贸易区，它是从根据 WTO 世界贸易World Trade Organization 的角度，它的目的是一个 duty free， 这是自由贸易区。 那么我们的一带一路，从概念上跟他们有不同。我们一带一路呢，主要是通过产业的，比如说我们产业内贸易，或者说产业间贸易，就是intra trade和intra trade，通过产业链的上游和下游进行合作，那么构成和周边的国家构成一个全球价值链。 那么和“一带一路”的国家进行交流合作，也说共同的进行产业合作，推动周边国家共同经济的发展，他们有一些区别，但是目的呢是为了更好的自由贸易、国际贸易。
이렇게 자유무역구에 대한 탐방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박물관 안지동루 자유무역구까지 상해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았습니다. 자유무역구를 직접 가보기도 했고 1대1로 정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상해는 국제 양상에 맞춰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고 마치 뭐든지 먹는 괴물처럼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빠른 변화에 맞춰 우리도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